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이번 주랑 다음 주에 그 다섯 번째 챕터인 컴팩트 셋 그리고 커넥티드 셋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컴팩트란 개념이 되게 간단하면서도 되게 복잡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해석개론에서는 얘가 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물론 이제 정리들은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그리고 해석개론에서는 우리가 개념들을 여러 개를 정의를 할 건데 그 개념들이 다 같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3학년 2학기 때, 물론 뭐 모든 학생들이 듣진 않겠지만 위상수학 같은 과목을 듣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개념들이 그 R, N의 부분 집합이 아니고 다를 때는, 그러니까 다른 집합일 때는 개념들이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명은 이제 오늘 증명할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증명들은 이제까지 봤던 증명들보다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물론 이제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제대로 증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문제들을 보고 나면 아, 개념들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정의를 했구나 했는지 좀알것 같다. 이런 감이 좀올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한 개념들을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증명을 이어서 해보고 다음에 예제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들어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얘기는 컴팩트라는 개념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바운디드 이런 거 알잖아요. 뭐 집합 M에, 집합 S에 모든 원소가 M보다 작거나 같은 M이 있을 때그 집합을 바운디드라고 하자. 근데 그 바운디드의 명사형은 바운디드니스 이러거든요. 컴팩트도 동사, 그 형용사고요. 컴팩트의 명사형은 컴팩트니스입니다. 그래서 컴팩트니스. 그냥 그런 단순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5.1에서 우리가 정의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컴팩트고요. 하나는 그 컴팩트를 우리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시퀀셜리 컴팩트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퀀셜리 컴팩트가 그나마 조금 더 앞에서 극한을 다뤘을 때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해봅시다. S라는 그 D차원 유클리디안 공간에 섭셋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S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시퀀셜리 컴팩트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되게 정의 자체가 좀 길잖아요. 너무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정의에 대한 개념을 좀 잡고 달라 보이는 정의들이 사실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은 정의를 그냥 그 자체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이거 뭐냐면 우리가 S에서 어떤 수열을 뽑더라도 걔가 S 안에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질 때 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의가 이겁니다. S에서 우리가 임의의 수열을 뽑았습니다. 뭐 x1, x2, x3 이렇게 쭉 뽑았어요. 그러면 그 subsequence가 있는데 우리 앞에 3.4단원 했던 그 subsequence가 있는데 subsequence가 수렴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수렴을 하니까 당연히 극한이 있을 텐데 그 극한이 다시 S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책에 따라 이제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쓰는데 똑같은 표현을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이 every sequence가 every 위에 썼던 거 똑같이 쓸 필요 없으니까 줄여서 씁시다. 그래서 every sequence가 얘가 sub sequence를 가지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쓴 겁니다. 얘가 수렴을 하고 그 수렴 값이 막 S 바깥에 있는 이상한 점이면 안 되고 S 안에 있는 점이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정의만 보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예제들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제도 되게 간단한 예제들이랑, 조금 특이한 예제들이랑 이런 걸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D가 1일 때가 간단하니까 D가 1일 때 우선 예제들을 좀 봐봅시다. S가 전체 집합, R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컴팩트가 아닙니다. 시퀀셜리 컴팩트가 아닙니다. 왜냐면, 시퀀셜리 컴팩트, 매번 쓰기 귀찮으니까, 시퀀셜리, SEQ 점 찍고, 컴팩트 점 찍고, 이렇게 씁시다. 네, 그래서 시퀀셜리 컴팩트가 아닙니다. 이유는, 우리가, 다음 수열을 생각을 해봅시다. XN은 N이라는 수열. 그러면 이 XN은 N이라는 수열은, 당연히 S 안에 있는 원소를 이루어진 수열이고, 수렴 안 하잖아요? 당연히 수렴 안 하지. 그래서, 임의의 부분 수열을 잡아도 걔는 발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이버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렴하는 서브시퀀스 자체가 없습니다. 자, S가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얘도 시퀀셜리 컴팩트가 아닙니다. 자, S가 그래서 0,1이라는 오픈 인터벌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물론 이제 수렴하는 수열도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뭐 xn은 모든 n에 대해서 다 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으면서 수렴하잖아요. 그거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수렴하는 수열, 수렴하지 않는 수열 이거 신경 안 쓰고 어떤 수열이든 간에 컨버전트 섭시퀀스를 가져야 돼요. 극한은 s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수열은 컨버전트 섭시퀀스를 갖고 어떤 수열은 컨버전트 섭시퀀스를 안 가지면 컨버전트 섭시퀀스를 안 갖는 수열이 있다고? 그러면 시퀀셜리 컴팩트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간단해요. 수열을 하나만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시퀀셜리 컴팩트가 맞다라고 얘기하면 증명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뭘 생각을 하냐면, 물론 다양한 거 생각할 수 있어요. n분의 1 같은 수열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수렴합니다. 맞죠? 수렴하는데, 그래서 서브시퀀스를 생각을 해도 전부 다 수렴합니다. 수렴을 하긴 하는데, 수렴 값이 S에 없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임의의 서브시퀀스를 생각을 해도, 원래 수열이 알파로 수렴, 0으로 수렴하니까, 서브시퀀스도 전부 0으로 수렴해야 되는데, 수렴 값이 S 안에 없으니까, 이 정의를 보면 컨버전트 섭시퀀스는 있지만 리밋이 S 바깥에 있는 거예요. 리밋이 S 안에 있게는 못 찾는 겁니다. 하필 이 XN이라는 하나의 수열에 대해서. 그래서 컨버전트 섭시퀀스가 없으니까 시퀀셜리 컴팩트가 아닙니다. 이런 거. 또 역시 간단한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 이것도 시퀀셜리 컴팩트가 아니에요. 물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찾을 수 있어요. 아주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랑 마찬가지로 xn 하나하나는 수렴해요. 수렴 이제 어떤 수열이 수렴하면 서브시퀀스도 똑같은 값으로 수렴해야 되니까 수렴하는 걸 찾아. 대신 수렴 값이 s 바깥에 있는 걸 한번 찾아보자. 간단한 수열 이런 거 있지. xn들을 뭐라고 놓을 거냐면 뭐 1. 그러니까 x1은 1, x2는 1.4, x3는 1.41, x4는 1.414. 이렇게. 맞죠?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수렴하는 수열이긴 하고, 우리가 루트2라는 수로 수렴한다는 것도 아는데, 루트2는 S에 바깥에 있으니까. 임의의 XN의 서브시퀀스도, 부분 수열도 Q 바깥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퀀셜리 컴팩트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닌 것들 몇 개를 보였어요. 다 비슷비슷하게 증명합니다. 아닌 걸 보이려면, 시퀀셜리 컴팩트가 아닌 걸 보이려면, XN을 하나를 픽스를 딱 시켜주면 돼요. 하나 찾으면 됩니다. 시퀀셜리 컴팩트임을 보이려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물론 우리는 뒤에서 엄청 깔끔하게 정리를, 이제 하인해버릴 정리라고 정리를 증명을 할 건데, 그 전에 간단하게 저 클로즈드 인터벌인 0,2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거 우리가 시퀀셜리 컴팩트임을 한번 보이고 싶어요. 물론 이제는 수열 하나 이렇게 딱 예제로 얘기해 주는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어디 보자. 그 임의의 수열을 가져와도 임의의 시퀀스를 가져와도 컨버전트 섭시퀀스가 있고 리밋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증명해 보죠.
증명은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것들을 생각을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 증명 다다음 영상에서 또한번 얘기를 하긴 할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시퀀셜리 컴팩팅을 보이고 싶으면 뭘 해야 되죠? 수열이 있으면 컨버전트 서브시퀀스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해야 될 일, 수열이 있다고 하자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xn이 S에서의 수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저 S라는 집합은 바운디드니까, 맞죠? 저 모든 원소가 1보다 작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이 바운드인 거지. 그래서 얘는 이 시퀀스는 바운디드입니다. 자, XN이라는 시퀀스가 바운디드였어요. 우리 알고 있는 것. 되게 복잡하게 증명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사실 아이디어 자체는 반으로 쪼개서 부분 수열을 찾았던 것. 알에서의 볼자노브 바이어스트라스 정리에 의해서 네, 그래서 알에서의 볼자노브 바이어스트라스 요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 때문에 그 바운디드 수열은 항상 컨버전트 서브시퀀스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XN의 컨버전트 서브시퀀스인 XNK를 가져요. 그쵸? 컨버전트니까 얘는 극한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리밋은 물론 우리가 리밋이라고 하면 리밋을 X라고 표시를 하면 이 X는 아직은 S 안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는 전혀 못하고요. 볼자노 바이어스 프로퍼티 혹은 R에서의 볼자노 바이어스 정리가 얘기하는 거는 혹시 시퀀스가 있으면 그 R에서 컨버전트 서브시퀀스가 있다라는 거였으니까 이 XN의 서브시퀀스인 XNK를 찾아서 얘의 리밋은 아직은 R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X는 우리가 저 위에 있는 걸 생각을 하면 이 XNK들의 리밋이죠. XN은 극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컨버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XNK는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 시오렘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수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X는 XNK의 극한이니까 얘네들은 전부 S에 있고 얘는 그 리밋이잖아요. 따라서 얘는 리밋 포인트고 S가 closed니까 그 안에 들어있게 됩니다. 즉,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closedness의 동치 조건을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S라는 집합이 closed니까, 거기서 뽑은 수열의 극한은 다시 S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했나 봅시다. 혹시 XN이 S에서의 수열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컨버전트 서브시퀀스인 XNK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서브시퀀스가 수렴을 하는데 사실은 그 수렴 값이 S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시퀀셜리 컴팩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나 싶죠? 야, 이 정리를 잘 보면 저 0,1이라는 게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했지? 시퀀스를 뽑았을 때 바운디드인 게 중요했고요. 저 S라는 집합이 클로즈드라는 게 중요했습니다. 사실은 이 똑같은 증명을 그대로 가져오면 내가 바운디드랑 클로즈만 있으면 되잖아. 따라서 만약에 S가 임의의 클로즈드 보통 클로즈드를 먼저 쓰니까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 서브셋이라고 하자. 그러면 얘가 시퀀셜리 컴팩트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빨간색을 우리가 나중에 이름을 붙일 거예요. 지금은 되게 나중에 뒤에 굉장히 강력하게 이름이 붙는 정리인데도 그냥 간단하게 증명이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예제들에 대해서 얘가 시퀀셜리 컴팩트인지 시퀀셜리 컴팩트가 아닌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근데 쟤는 컴팩트는 아니에요. 시퀀셜리 컴팩트예요. 이제 우리의 두 번째 정의는 컴팩트입니다. 이제 그 컴팩트를 얘기하기 전에 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간단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정의가 별거 아닌데 정의가 좀 많습니다. 처음 보는 개념이라서. 그래서 그것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리가 S라는 집합이 당연히 저 유클리디안 D스페이스 R 뒤에 서브셋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 U 알파들을 모아놨다고 쳐요. 그래서 이 U 알파들은 뭐냐면 R 뒤에 부분 집합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해석할 때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앞에서 하긴 했지만 U 알파들 하나하나들은 집합이에요. 그리고 이 C는 뭐냐면 그 집합들을 원소 하나하나로 가지고 있는 집합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 본적 있죠? 역집합 같은 거. 역집합의 원소는 그러니까 A의 역집합의 원소는 A의 부분 집합들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1단원에서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이런 표현 우리 많이 쓸 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R 뒤에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 그러니까 그냥 집합은 집합이에요. 근데 그 집합이 조금 원소들이 좀더큰집큰 거잖아요. 점 하나하나들이 아니라 좀더큰 셋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표시할 때 수학에서 그 집합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책 같은 거 읽기가 불편하니까 컬렉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집합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지만 집합의 컬렉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컬렉션 하면 아 헷갈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집합이다. 근데 그 원소가 좀 크니까 그냥 집합이랑 좀 구분하기 위해서 컬렉션이라고 부른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R 뒤에 부분 집합들의 모임, 컬렉션을 우리가 S의 커버라고 부릅니다. 언제냐면 S가 저 U알파 이게 커버는 뭐예요? 커버는 그냥 뭔가 집합이 있으면 그것들 덮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U알파들을 봤더니 S를 덮을 때, 그래서 U알파들을 모아놨더니 S를 덮을 때 이겁니다. 그래서 이따 예를 들겠지만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S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U1, U2, U3 이런 것들을 어떻게 놓고 싶냐면 이렇게 놓고 싶은 거예요. U1 U2, U3. 그래서 U1, U2, U3를 모아서 이 커버 혹은 컬렉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C입니다. C에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이름을 그냥 C라고 붙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처럼 U알파들을, 이거는 인덱스를 왜 1, 2, 3로 안 썼냐면 그거보다 훨씬 더큰 셋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언카운터블일 수도 있어요. 실수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하나하나에 대응시켜서 인덱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U 알파들을 합집합했더니 S를 포함할 때 우리가 커버라고 부릅니다. 별거 없죠. 자, 이제 이 커버가 그래서 U1, U2, U3 이럴 수도 있고 U루트2, U루파이 뭐 이렇게 복잡한 인덱스 셋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커버가 오픈 커버라고 언제 부르냐면 이 각각의 원소들이 이 U알파 이런 것들은 R 뒤에 부분 집합이었잖아요. 각각의 원소들이 R 뒤에서 오픈일 때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제 each U알파가 오픈이다라고 써도 아무 문제 없고 혹시 좀더 강조하고 싶으면 당연히 각각의 알파에 대해서 U알파가 오픈이다라고 해도 됩니다. 괄호 안에 있는 건꼭쓸 필요가 없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써놓은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저 U알파 하나하나들이
오픈셋이면 우리가 오픈커버라고 부릅니다. 저 빨간색들이 다 오픈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서브커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사실 컴팩트라는 개념 하나 정의하려고 되게 다양한 것들을 정의를 하네요. 이 커버가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봐요. U1, U2, U3가 S를 커버하는데 이 그림만 보면 U3 하나만 있어도 커버하잖아요. 어? 그럼 U3는 뭐야? 내가 이런 집합만 생각을 해도 얘가 S를 커버하잖아요. 물론 이 전체 U1, U2, U3 얘도 S를 커버하는데 그래서 S의 커버인데 U3만 해도 커버하니까 어? 세 개 다 필요 없어. 하나만 있으면 돼. 그렇잖아요. 이런 하나짜리 집합. 그러니까 좀 더 적은데 커버하는 것들을 우리가 서브커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버가 있다고 쳐요. U, 알파, 이제 C는 뭐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얘가 있다고 칩시다. C라고 할까? 저 위랑 똑같이. 그래서 이 커버가 있다고 할 때 얘의 서브커버는 뭐냐면 저 원래 이 컬렉션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래서 원래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래서 C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U 알파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뭔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얘는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소 하나하나가 집합인 좀 더 큰 컬렉션 혹은 집합이잖아요. 얘의 집합으로서의 부분 집합일 때 U1, U2, U3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다들 원소가 집합인 거죠. 그래서 U1, U2, U3를 모아놓은 집합은 컬렉션이고 얘는 이 원래 있는 세 원소짜리 컬렉션의 서브 컬렉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컬렉션의 부분 집합이면서 얘도 역시 커버를 해야 돼요. S를 이 위에 있는 이 얘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U3만 놔뒀더니 S를 역시 커버해? 그러면 U3라는 U3 하나만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은 원래 커버의 서브커버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서브커버가 이건 사실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냥 쓴 겁니다. 정의 안 해도 알고 있는 개념이긴 해요. 얘가 우리가 finite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 원소의 개수가 유한일 때. 그래서 서브커버가 그 유한계면 우리가 서브커버가 유한계가 아니지 서브커버 하나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면 우리가 파이널 서브커버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C프라임을 봤더니 이 C프라임은 U알파 프라임들의 모임이었잖아요. 얘가 원소를 유한계만 가지면 그러면 우리가 얘를 finite subcover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개념은 이런데 예제를 좀 봐봅시다. 그래서 예제가 그 오픈커버에 대한 예제는 사실 엄청 쉽습니다. 정의는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별거 없이 그냥 저 그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집합을 덮을 수 있으면 커버. 근데 그 원소 덮는 원소 저 빨간색 동그라미들이 하나하나가 오픈셋이면 오픈커버. 그거 커버에 있는 원소 전체 사용 안 하고 몇 개만 사용해서 덮을 수 있으면 그 몇 개들의 모임을 서브커버. 혹시 걔네들이 그 몇 개를 하나 둘 셋 했더니 끝나. 유한계야. 그러면 finite subcover 이렇습니다. 정의를 한번 예제를 한번 봐봅시다. 커버는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두 가지를 봐보죠. S가 R인 경우랑 뭐 S가 뭐 0,1인 경우 이런 두 가지를 봐봅시다. 집합이 있으면 항상 집합이 엄청 당연한 커버 같은 것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얘네들의 커버들을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오픈 커버를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 엄청 간단한 커버부터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고 싶어요. 커버가 뭐였지? 집합들의 컬렉션이에요.
세트의 컬렉션입니다. 부분집, 그 R 뒤에 부분집합들의 컬렉션입니다. 그래서 얘를 무식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요. 그러면 C1에 있는 원소들을 전부 유니온해 놓으면 당연히 R을 포함을 하잖아요. 전체 집합이니까. 그래서 얘는 커버입니다. C2를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진짜 무식하게. 자, 이렇게 났어요. 이거 진짜 엄청 많습니다. 이거 그 언카운터블이고요. 그러니까 그 디누머러블이 아니고 얘는 인덱스가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얘는 유니온을 하면 당연히 전체 집합인 거죠. 왜? 파란색으로 한번 써봅시다. 우리가 C2에 있는 것들을 전부 모으면 인덱스가 X니까 요거잖아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U 알파들이 요런 것들이고 알파는 뭐야? R의 원소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당연히 이거랑 똑같은 거죠. 모든 X에 대해서 X들의 X 한 점만 있는 집합들을 전부 유니온해 놓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얘라서 얘도 커버입니다. 근데 얘는 이거는 오픈 커버인데 이건 오픈 커버는 아니에요. 왜? 각각의 집합들이 오픈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건 당연히 커버인데 오픈 커버는 아니에요. 맞죠? 파이나이트도 아니에요, 당연히. 집합의 카디날리티가, 그 집합의 크기가 무한이잖아요. 실수계만큼 있으니까. 얘는 집합의 크기는 하나입니다. C1의 크기는 하나예요. 물론 R의 크기는 무한, 엄청 많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C3를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부터는 약간 난트리비를 한 걸로. 뭐 어렵진 않지만. 인덱스를 정수집합으로 하고, 얘네들을 모아봅시다. 얘가 커버인가? 우리가, 물론 이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 그려도 되게 당연합니다. 왜? 자, 실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싶냐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얘가 있을 때, 이 빨간색처럼 n부터 n 플러스 2까지. 이 빨간색들을 모든 n에 대해서 다 유니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유니온. 이것도 유니온, 뒤에도 이것도 유니온, 이것도 유니온, 이것도 유니온, 이것도 유니온,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실수의 합집합을 하면 전부 당연히 실수집합이네. 맞죠? 왜? n 플러스 1부터 n 플러스 2까지가, n 플러스 1은 포함을 했을 때 n 플러스 1부터 n 플러스 2까지가 다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커버입니다. 오픈 커버도 됩니다. 맞죠? 왜? 집합의 원소 하나하나가 R 뒤에 오픈 섭셋이니까. 자, C4를 봅시다. 마이너스 n부터 n까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도 오픈 커버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오픈 인터벌이니까 오픈 커버죠. 얘는 조금 신기하긴 하지만, n이 점점 커지면서 그 전에 있는 걸 포함을 하잖아요. 마이너스 n-1부터 n-1까지를 n부터 n까지가 포함을 하니까. 그래서 얘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걸 그렸어요. 물론 여기가 0이어야지. 두 번째 걸 녹색으로 그리겠습니다. n이 2일 때 그렸어요. 세 번째 건 파란색으로 그려봅시다. 점점 커져요. 유니온하면 당연히 전체 집합인 거지. 맞죠? 이무에 알파가 있으면 알파보다 큰 n은 존재하고, 그러면 걔는 유니온에 들어가니까, C4의 원소들의 유니온은 모든 실수를 다 포함하는구나. 따라서 같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우리 이런 것들, 언제지? 그 아주 아주 초반 숙제들을 했었죠. 얘네들의 유니온이 실수다. 뭐 이런 거. 이제는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마이너스 n부터 n까지랑 괜히 몇개더 붙여도 돼요. 예를 들어 0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하나 더 놓읍시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이거 원소는 디누머러블 개입니다. 그리고 C4나 C5나 원소의 개수는 똑같아요. 1대1 대응이 있으니까. 두개 여기 무한집합에 두개더 들어있다고 뭐 무한집합이 달라지는 거 아니니까. 그쵸? 근데 이 C5랑 C4는 명백하게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C5는 3개 가지고 전부를 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서브커버가 있습니다.
C4는 없어요. 왜? 여기서 임으로 유한계만 뽑으면 그 유한계 중에 n이 제일 큰 놈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합집합을 하면 그 제일 큰 n에 대해서 마이너스 n부터 n까지일 테니까 합집합하면 이것밖에 못 뒀습니다. 그쵸? 근데 C5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C5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뒤에 있는 두 개를 택해요. 0부터 무한대까지를 택합니다. 오케이. 0부터 무한대까지를 택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도 택했어요. 나머지 하나 아무거나 택해요. 아무거나. 뭐 0을 포함하는 거니까 뭐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도 되고 마이너스 70부터 70까지도 되고. 그러면 파란색 요거. 빨간색 요거.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를 택하면 그러면 전부를 덮는 거죠. 아무거나 하나 택하려고 할땐좀 조심해야겠다. 여기 정수라고 적긴 했지만 얘가 0보다 작을 때는 공집합이잖아요. 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공집합 뭐 있어봤자 별 필요 없으니까 자연수에서만 생각하죠 뭐. 이 위에는 공집 그 마이너스인 곳에도 이렇게 생겼을 때 커버를 해야 되니까 정수가 필요하고 아래는 정수로 해도 되는데 정수로 하면 여기 공집합이 그냥 굳이 들어갈 필요 그냥 이 11, C4랑 C5의 원소고 굳이 그거 넣을 필요 없기 때문에 자연수집합으로 놨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 C5의 특징, 얘는 오픈 커버예요. 당연히 여기에 있는 원소들 전부 다 오픈 셋인 거죠. 그리고 얘는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이거 좀 내려서 써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0부터 무한대까지랑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랑 그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세 개의 원소를 가지면 이세 원소만으로 합집합을 하면 실수집합 전체가 나오니까. 그렇죠? 자, S가 0,1인 이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도 커버를 엄청 많이 가집니다. 몇 개만 생각을 해보고 위에 있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진짜 간단하게 위랑 똑같아요. 이렇게 자기 자신 하나만 달랑 가지고 있는 집합은 얘는 오픈 커버예요. 파이나이트 커버기도 합니다. 원소가 하나잖아요. 이 원소가 집합이잖아요. 그 원소에 해당하는 집합이 카디널티가 크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집 C1이랑 컬렉션이 몇 개의 집합을 가지고 있는가? 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파이나이트예요. 맞죠? 서브커버 아니죠? 그냥 서브커버라고 해도 되는데 자기 자신이니까 그냥 커버라고 썼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집합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엄청 크다. 엄청 커. 물론 S를 포함하죠. 얘도 커버고 오픈 커버고 파이나이트 커버입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n분의 1부터 1까지. 물론 n의 조건을 줘야죠. 얘는 오픈 커버입니다. 맞죠? 당연히 n분의 1부터 1까지의 오픈 인터벌들은 오픈 셋이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나머지는? 얘는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사실 이 위에 있는 그림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0부터 1까지를 그려봅시다. 이거 1일 때는 공집합이니까 그릴 필요 없겠네. 2분의 1일 때는 어떻게 됐지? 이겁니다. 3분의 1일 때는 이겁니다. 4분의 1일 때는 이겁니다. 합집합을 하면 전체겠네. 맞아요. 그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n분의 1부터 1까지를 자연수 n에 대해서 합집합을 하면 이거 왜한 거지? 요거 때문에 한 겁니다. 요게 S를 포함해야 커버니까. 그래서 얘가 포함만 하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은 같아요. 그죠? 이거 증명할 수 있죠? 왼쪽이 오른쪽에 포함되는 건 당연합니다. 모든 n에 대해서 얘가 얘를 포함하니까 합집합도 포함하지. 이 안에 x가 들어있다고 하면 그 x보다 작은 n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고
그 x는 n분의 1,1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모의 원소가 왼쪽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우리 한 거예요. 이런 커버들을, 이런 간단한 등식들을 왜 다시 얘기하냐면, 이런 식의 아규먼트를 우리가 예제에서 되게 많이 쓰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익숙할 거라고 믿지만 한번 꼭 써보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오픈 커버예요. 근데 여기서 유한계만 뽑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유한계만 뽑으면 걔네들을 유니온하면 n분의 1,1 꼴이잖아요. 뭐 n1분의 1부터 1까지, n2분의 1부터 1까지, 뭐 nk분의 1부터 1까지인데 합집합을 하면 뭐 그중에 제일 작은 것부터 1까지겠지 뭐. 그래서 합집합은 유한계만 합집합하면 절대로 전체를 못 덮어요. 즉, finite subcover가 없습니다. 간단한 개념인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또 똑같은 거 한번 해보죠. 이런 것도 재밌습니다. n분의 1,1-n분의 1. n이 n부터. 잠깐만. 2분의 1일 때는 n이 1일 때도 공집합, 2일 때도 공집합이구만. 자, 이것도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다 그려봐요. 똑같지만 여기 0이 있고 여기 1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합이 어떻게 돼? n이 1일 때는 공집합이고 n이 2일 때도 공집합이에요. n이 3일 때는 3분의 1, 3분의 2. 이게 n이 3일 때예요. n이 4일 때는 4분의 1부터 4분의 3까지. n이 5일 때는 5분의 1부터 5분의 4까지.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6분의 1부터 6분의 5까지 땡땡땡. 이것들도 합집합하면 0,1이 나옵니다. 써보면 n분의 1,1-n분의 1을 합집합하면 0,1이다. 왜 위에 거 해보라는지 알겠죠? 위나래나 똑같습니다. 네, 이런 것도 오픈 커버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무식한 오픈 커버를 한번 봐봅시다.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X의 반지름이 2분의 1인 볼들. 이거 모아놓읍시다. 이것도 오픈 커버입니다. 이거 당연히 오픈 커버지. 이 왼쪽에 있는 원소들은 오픈 볼들이잖아요. 그래서 오픈 세트이고, 우리가 전 섹션에서 했던 것처럼. 그리고 얘네들은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나? 여기 그려보죠, 뭐. 3분의 1 근처에서, 여기가 0이라고 하고 여기가 1이라고 해요. 3분의 1 근처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2분의 1만큼 간 거예요. 뭐, 1 근처에서도, 아, 아니지. 이게 4분의 1 근처에서도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만큼 간 거예요. 1 근처에서도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간 거예요. 이 파란색들, 오픈 세트를 전부 유니온해놓으면 당연히 0부터 1까지 포함을 하지. 그죠? 그래서 얘도 오픈 커버입니다. 엄청 오픈 커버의 원소들이 많습니다. 그죠? 0,1 안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 오픈 세트들이 서로 다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거 어렵게 전혀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지금 이 C1부터 C5까지 얘기한 건 뭐냐면, 집합이 하나 있으면 오픈 커버들의 종류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집합이 하나가 정해지면 그냥 이런 오픈 커버들이 있다. 오픈 커버들이 다양하다. 어떤, 물론 이 C2는 오픈 커버가 아니에요. 어떤 오픈 커버는 그 중에 유한계만 뽑아서 전체를 덮을 수가 있고, 이것도 덮을 수 있지. 어떤 다른 두 오픈 커버들은 유한계만 뽑으면 덮을 수 없습니다. 얘는 유한계만 뽑으면 덮을 수 있어요. 맞죠? 사실 한 개만 뽑아도 덮을 수 있네. X를 2분의 1로 생각을 하면 2분의 1에서 반지름이 2분의 1인 원은 0부터 1까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만 뽑아도 되네. 내가 기분이 좀 나빠. 그럼 중심이 4분의 1인 점, 중심이 4분의 3인 점, 두개 뽑아도 덮으니까, 오케이. 뭐 유한계 가지고 덮을 수 있겠네. 하나로 덮든 100개로 덮든 마찬가지입니다. 유한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커버가 뭐냐? 그러면 이 그림처럼 이해를 하는 겁니다. 집합이 있고, 이제 컬렉션은 저 빨간색 원들의 모임, 즉 RD의 부분 집합들의 모임인데, 걔네들이 전부 합집합을 했더니, 유니온을 했더니 S를 포함할 때,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면 빨간색 원들이 S를 덮잖아요. 그래서
S의 커버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컴팩트를 얘기할 때는 빨간색이 전부, 이 빨간색 원, 빨간색 그 동그라미, 이 오픈 세트들이 전부 다, 세트들이 전부 다 오픈이길 원해요. 그래서 오픈 커버를 다루기를 원합니다. 자, 이 정의 하에서 그 3단원의 제일 중요한 개념을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정의했던 게 시퀀셜리 컴팩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의할 개념은 시퀀셜리가 빠진 컴팩트입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그 뭔가 이렇게 주저주저 붙으면 조금 덜 중요한 개념이고 그런 거 하나 없이 딱너뭐 이러면 되게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퀀셜리 컴팩트를 정의한 것은 이게 조금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이제는 우리가 이 5.1단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정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챕터 3에서는 리밋이 제일 중요했고, 챕터 4에서는 오픈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챕터 5에서는 컴팩트가 제일 중요해요. 뭐 여기 챕터의 이름도 컴팩트 앤 커넥티드 셋이니까. 컴팩트가 중요한데 이 정의를 쓸 일이 물론 있는데 아주 많지는 또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를 해석 개론에서는, 위상수학에서는 또 다릅니다. 해석 개론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간단한 개념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려고요. 둘이 동치다라고 다음 그 다다음 섹션에서 증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컴팩트가 중요하긴 한데 그리고 증명은 엄청 긴데 증명을 하고 나면 우리가 실제로 알아야 되는 건좀더 적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읍시다. 자, S라는 집합이 있읍시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S라는 집합을 컴팩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언제냐면 혹시 우리가 S의 오픈 커버를 아무거나 하나를 가져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finite sub 커버를 가질 때 이러면 우리가 S가 컴팩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이 잘안 잡히죠? 안 잡힌 게 정상입니다. 개념을 좀더 직관적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개념으로 바꾸는 게 이번 섹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얘를 증명을 하고 나면 나중에 뭐 연속함수의 성질 같은 걸 얘기를 할때 되게 그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던 스테이트먼트 같은 거뭐 최대치수 정리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엄청 깔끔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이제 6단원에서 챕터 6에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픈 커버를 아무거나 가져오면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가 있을 때 이거 우리 앞쪽에서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합니다. 앞에서도 스테이트먼트를 그냥 수학 기호 써가지고 쓸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썼습니다. 그게 그막 굳이 뭐 알파1, 알파2, 뭐 n1, n2 이런 문장 구조 안 나오고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우리가 얘를 풀었으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만약에 s가 오픈 커버라고 쳐요. 그러면은 S의 오픈 커버가 있으면 그 조건은 얘를 만족해야 되는 거죠. U알파들이 각각 오픈이고 U알파들을 합집합했더니 S를 포함할 것 이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유한계의 인덱스를 찾을 수가 있어서 S가 이 엄청 많은 거 유니온하지 말고 유한계만 유니온한 것 가지고도 덮을 수 있을 때 이겁니다. 그래서 저 이무의 오픈 커버가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갖는다라는 얘기랑 이 아래 괄호 안에 있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를 인지하면 챕터 5가 그나마 좀 쉽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두 집합이 또 정의를 이렇게 했으니까 컴팩트냐 컴팩트가 아니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합이 컴팩트가 아닌 걸 보이려면 이 조건이 아니면 되니까 오픈 커버를 딱 하나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오픈 커버인데 유한계만 뽑으면 절대로 전체를 못 덮어.
그러면 컴팩트가 아닙니다. 근데 컴팩트임을 증명해라. 그럼 머리를 조금 써야 돼요. 엄청 헷갈립니다. 그래서 예제를 복잡한 예제 말고 그나마 좀 쉬워 보이는 예제 하나만 하려고요. 두 개만 해보려고요. 하나는 너무 쉬운 거긴 하지만. 그래서, 아, 컴팩트 그냥 정의 사용해서 보는 거 쉽지 않구나. 실수 집합, 최대한 R, N의 부분 집합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정리를 증명을 해서 그걸로 컴팩트를 따져보겠다. 가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11주차, 12주차의 강의의 주 내용이에요. 자, 먼저, 앞서처럼 한번 봐봅시다. 이 R이라는 집합은 컴팩트가 아닙니다. 아까는 시퀀셜리 컴팩트가 아니다. 뭐 이랬어요. R이 컴팩트가 아니려면, 아니라는 걸 보이려면, 정의를 사용하면 어떻게 보여야 되지? 오픈 커버를 하나 가져다 주고, 그 중에 어떤 유한계만 뽑아서 합집합을 해도 S를 못 포함한다. 즉, finite subcover가 없다. 라는 걸 보여야 됩니다. R의 커버들을 우리가 열심히 여기서 써놨습니다. 이 C1, C2, C3, C4, C5들이 전부 다 커버들이었어요. C2는 오픈 커버는 아니니까 제외하고 C1, C3, C4, C5 같은 걸 가져와 봅시다. 물론 C1이랑 C5는 이 중에 유한계만 뽑으면 finite subcover가 됩니다. 여기서는 뭐 하나만 뽑아도 되는 거고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소 3개 뽑으면 더 뽑아도 돼요. 원소 3개 뽑으면 그 3개 가지고 실수 전체를 덮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C3나 C4는 안 됩니다. 그림으로 보면 자명하죠? 자명한 거 맞나? 그래서 C4 한번 써봅시다. C3도 똑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 C4가 아까 어떤 식으로 생겼었냐면, 아까 여러분이 방금 본 거에서부터 마이너스 n부터 n까지 이런 거였잖아요. 얘는 오픈 커버 맞죠? 집합의 원소들이 다들 오픈셋이니까. 근데 얘가 finite subcover가 없어요. 왜? 왜? 아, 물론 이건 딱 봐도 되게 당연해 보이긴 하는데, 왜? 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답은 쓸수 있어야지. 왜냐면, 만약에, finite cover가 있다고 칩시다. cover에, 즉, 집합들의 컬렉션에, sub 컬렉션이 있는데, 얘가 finite라고 해봐요. 그러니까 finite subcover가 있다고 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C4는 C4 프라임은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거잖아요. 마이너스 n1부터 n1까지 땡땡땡 마이너스 nk부터 nk까지 이런 거잖아요. 따라서 합집합을 하면 따라서 C4에 있는 원소들을 합집합하면 이렇게 쓰는데 마이너스 ni부터 ni까지를 i는 1부터 k까지 그냥 당연한 거지만 그냥 써보는 겁니다. 얘를 합집합을 하면 얘는 이런 꼴이잖아요. 마이너스 i부터 i까지 r은 뭐야? ni들 중에 가장 큰 원소 그러니까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얘는 s를 r을 포함하지 않잖아요. 맞죠. 그래서 유한계만 뽑으면 전체를 못 덮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근데 그냥 심심하니까 적긴 했지만 사실 당연해 보이는 스테이트먼트긴 하죠. 이제 수직선상에서 그림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거고 굳이 써라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제를 하나를 잡았어요. 예제를 하나를 잡았더니 얘는 오픈 커버는 오픈 커버인데 이 중에 유한계만 뽑으면 절대로 R을 못 덮었습니다. 즉 C4라는 오픈 커버는 finite subcover가 없는 거예요. 자, 똑같은 예를 조금 빨리 해봅시다. 0,1이라는 집합이 있다고 쳐요. 이것도 아까 우리가 커버가 여러 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하기가 좀더 편하겠습니다. 얘도 컴팩트가 아닙니다. 저 오픈 커버들을 하나씩 하나씩 봐봅시다. 대부분 다 이런 식이에요. 다행히. 여기구나. 이것들을 봐봐요. 이 중에서 유한계 서브커버가 없는 것들을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까 했네. C3 같은 게 제일 간단하니까 보면 얘는 요 그림에 해당한 거였죠. 2분의 1부터 1까지, 3분의 1부터 1까지, 4분의 1부터 1까지 전부 눈요원해 놓은 거니까 요한 개만 뽑으면 그러면 0은 아니고 어떤 n분의 1부터 1까지가 요한 개의 sub collection의 합집합이 되겠지. 따라서 요한 개로는 절대 못 없습니다. 이게 뭐였나? C3였습니다. 왜냐면 이 C3를 아까 이렇게 놨어요. n분의 1부터 1까지. 그럼 얘는 아까와 똑같은 논리로 유한계의 파이나잇 서브커브가 없으니까. 그쵸. 그래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 비슷한 두 개의 예가 있는데 두 개의 결과가 판이하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생각해봐요. 아, 물론 몇개더 봐봅시다. 이거는 컴팩트냐, 컴팩트가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컴팩트인 것들을 물어보진 않겠죠? 아직 증명하는 거안 배웠잖아요. 컴팩트가 아닐 겁니다. 아, 물론 이제 좀더 뒤쪽으로 가면 컴팩트인 걸 배우겠지만. 자, 얘는 컴팩트가 아닌데. 컴팩트가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서브커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파이나이트 서브커버가 없는 커버를 하나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찾으면 되겠네. C를 어떻게 찾냐면 아까랑 똑같이 n분의 1부터 뭐 2까지. n은 자연수. e는 그냥 대충 정한 거예요. 그럼 얘가 파이나잇 서브커버가 없습니다. 없는 거 맞죠? 여기서 유한계만 뽑아가지고 유니온하면 어떤 n분의 1부터 2까지인 형태가 될 테니까. 그래요. 자, 이런 건 이런 집합을 생각을 해봅시다. 나중에 훨씬 더 쉽게 보이긴 하겠지만 이것도 컴팩트가 아닙니다. 자, 이거 찾기 전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한번 봐보고 그 직관을 한번 옮겨보려고 합시다. 이 집합을 그려봐요, 수직선에. 수직선은 헷갈리니까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0은 포함을 안 하고 있고, 나머지 n분의 1은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한 개만 뽑아서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러면 됩니다. 자, 내가 이렇게 뽑았어요. 제가 이렇게 뽑았습니다. 1만 포함하게 이렇게 뽑고 싶어요. 뭐 어떻게 뽑지? 그냥 뭐 넉넉하게 반지름 2분의 1로 뽑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2분의 1만 포함하게 오픈셋을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뽑으면 될까? 2분의 1 빼기 3분의 1로 잡으면 되겠네. 그쵸? 3분의 1만 포함하게 어떻게? 3분의 1 빼기 4분의 1로 잡으면 되겠네. 그쵸? 그것도 빨간색으로 합시다. 아, 그건 녹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3분의 1만 포함을 하게. n분의 1만 포함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n분의 1부터 n-1분의 1까지 안 들어가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컬렉션을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자, Rn을 편의상 n분의 1에서 n 플러스 1분의 1로의 차이라고 합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1일 때는 반지름 2분의 1, 2일 때는 반지름이 2분의 1-3분의 1, 3n이 3일 때는, 즉 3분의 1이 중심일 때는 반지름을 3분의 1-4분의 1이라고 하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C를 중심이 n분의 1이고 반지름이 Rn인 볼들의 모임이라고 놓읍시다. 저 노테이션은 복잡해 보이지만 직관적인 개념은 얘랑 완전히 같은 겁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쵸?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 빨간색 괄호가 n이 1일 때예요. 두 번째 저 파란색 괄호가 n이 2일 때. 저세 번째 녹색 괄호가 n이 3일 때. 저 뒤에 있는
저맨 왼쪽에 있는 녹색 괄호가 여기가 n일 때인 겁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오픈 커버인데 얘가 이렇게 써야지. S의 오픈 커버인데 finite 서브 커버가 없습니다. 맞죠? finite 서브 커버가 없다는 거는 어떻게 증명하지? 증명하면 되지 뭐. 그림에서 보면 사실 명확하긴 한데 우리가 증명을 하려면 이렇게 증명하면 됩니다. 얘는 S랑 인터섹션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BRN n분의 1이랑 S를 인터섹션 하면은 n분의 1이라는 점밖에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택했잖아. 저1 중심으로 빨간색 원은 1밖에 포함 안 하고, 2분의 1 중심으로 파란색 원은 2분의 1밖에 포함을 안 하고, 이렇게 택했으니까. 따라서, any finite subcover of C. 그래서 C에 finite subcover를 임으로 택하고 나면, 이런 것들, 각각이 S의 원수 하나밖에 하나만 뽑았으니까 얘는 합집합을 해놓으면 S를 유한개밖에 못 뽑잖아요. 근데 S는 무한집합이잖아.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쓰면 contains only finitely many point in S. so 따라서 cannot be subcover. 미안해요. 다 맞는데 이 위에 말 하나 살짝 잘못 썼습니다. finite subcover라고 하면 안 돼요. sub collection이라고 해야지. 왜냐하면 아직은 덮는지 안 덮는지 모르고 우리가 안 덮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C에서, 이 오픈 커버에서 유한개만 가져오면 S의 점 중에 유한개만 덮을 수 있기 때문에 S 전체를 전부 못 덮는다. 즉, finite subcover가 없다. 라는 사실을 증명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아주아주 아주 간단한 컴팩트를 증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집합들을 봐보려고 합니다. 근데 정의를 사용해서 볼 거고요. 어차피 다음에 증명들을 두 가지를 하고 나면 그 정의로 증명하는 건 사실 별거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봐봅시다. 자, S가 엄청 간단하게 이런 집합이 한번 있다고 칩시다. 서로 다른 N개, 서로 다른 K개의 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유한개의 점이 있다고 해요. 그럼 이 유한집합은 항상 컴팩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S는 컴팩트입니다. 증명해보려고요. 별로 어렵진 않아요. 사실 엄청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굳이 말로 쓰면 이무의 finite set은 컴팩트다. 정의에 의해서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오픈 커버가 있다고 칩시다. 엄청 많아요. 오픈 커버의 원소의 개수는 엄청 많을 수 있어요. u알파, u알파 프라임, u베타, u감마 막 이렇게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들은 유한개예요. 두 개라고 쳐요. 오픈 커버가 많으니까 걔네들을 유니온하면 최소한 s는 덮습니다. 그래서 이런 놈도 있고 뭐 이런 놈도 있고 이런 놈도 있고 이럴 수 있어요. 막 이런 놈도 있고 막 이상한 s랑 상관없는 놈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하지만 s를 덮으니까 X1을 덮는 애는 최소한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S를 덮으니까 그 애를 U1이라고 합시다. U알파1? 그냥 U1이라고 하지 뭐. 얘도 X2를 덮는 원소도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둘다 덮어도 상관없어요.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얘를 U2라고 하면 덮는 게 엄청 많더라도 각각의 원소를 덮는 것 하나하나 덮는 오픈 세트를 하나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들이 finite subcover가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봅시다. 방금 제가 얘기한 게 증명입니다. 증명 안 어렵죠. 직관으로는. 자,
자, 우리 각각의 K에 대해서 K라고 하면 안 되겠다. 1부터 K까지니까 각각의 I에 대해서 맞죠? 각각의 I에 대해서 뭐 어떤 U I라는 원소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것 컴팩트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오픈 커버가 있으면 파이어 서브 커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오픈 커버가 있다고 하자라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라는 물론 뭐 U알파들의 모임이라고 해요. 오픈 커버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오픈 커버니까 U알파들을 전부 유니온하면 S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X1도 포함하고 X2도 포함하고 XK도 포함하는 거지. 따라서 각각의 I에 대해서 어떤 UI라는 원소가 있어서 어디 보자. XI를 UI가 덮겠네. 그렇죠. 그렇죠. 오픈 커버니까. 왜? 자. 진짜 간단하지만 강조를 이 빨간색으로 쓴 스테이트먼트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논리입니다. 왜? 아니, S가 U알파들을 전부 유니온에도 포함한다며? 그죠. 그래서 X1도 이 안에 있는 원소니까 최소한 합집합에 있는 원소 중에 하나는 X1을 포함해야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최소한 합집합의 원소 중에 어떤 uα2 혹은 u2라는 원소는 x2를 포함해야지 땡땡땡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집합을 생각을 해요. u1부터 uk까지. 그럼 얘는 u 한 개잖아요. 물론 u1, u2는 조금 큰 셋일 수도 있지만 두개 이것들이 서로 같은 것들을 뽑아가지고 원소의 개수가 k보다 작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u 한 개임은 변하지 않고 얘는 커버는 커버니까 finite subcover of C 맞죠? 왜? S는 유한 집합인 X1부터 XK까지였는데 얘네들 유니온하면 U1이 X1, U2가 X2, UK가 XK를 포함하니까 얘네들의 합집합은 X1부터 XK라는 집합을 당연히 포함을 해야 되니까요. 간단한 논리인데 컴팩트를 처음 하니까 아주 천천히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얘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예로 아까 우리가 세 번째로 봤던 예랑 상당히 비슷한 예를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재밌고요. 그 이제까지 나왔던 예제 두 개를 합친 거랑도 비슷하고 극한의 정의랑도 비슷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으로 별론 난트리비얼한 집합이 컴팩트라는 걸 한번 보여보고 싶어요. 물론 뒤에서는 강력한 정리를 우리가 증명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컴팩트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잘 와닿는 작업들을 할 겁니다. 어쨌든 이 S라는 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되게 많이 본 집합이에요. 아까 n분의 1들을 모아놓은 집합은 컴팩트가 아니다. 물론 시퀀셜리 컴팩트도 아닙니다. 맞죠? 수열을 n분의 1이라고 놓으면 이문의 서브시퀀스는 0으로 수렴하는데 0은 s 바깥에 있잖아요. 얘는 컴팩트입니다. 그걸 증명해 보려고 해요. 0이 빠지고 0이 들어가고의 차이가 이 강력함을 만드는구나. 물론 우리가 그전 섹션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0이 빠지면 리미트 포인트가 없으니까 클로즈드가 아니고 0이 있으면 리미트 포인트가 있으니까 클로즈드였습니다. 그거랑 완전히 같은 얘기예요. 자, 우리가 얘를 증명하기 전에 직관적으로 아까랑 대체 뭐가 다른가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림을 그리면 간단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띄엄띄엄 그려봅시다. 수직선은 그리지 말고요. 그래서 이런 n분의 1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번에는 0도 들어가 있어요. 오픈 커버 아까는 어땠냐면 오픈 커버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잡았습니다. 1만 들어가는 빨간색으로 잡고 2만 들어가는 파란 2분의 1만 들어가는
파란색으로 잡고 3분의 1만 들어가는 녹색 인터벌, 오픈 인터벌로 잡고 쭉쭉쭉 잡았더니 요한계만 뽑으면 S를 절대로 덮을 수가 없겠구나 라는 걸 증명을 했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다릅니다. 오픈 커버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그 오픈 커버는 물론 이제 그 중에 1을 포함하는 원소도 몇개 있을 테고 2분의 1을 포함하는 원소도 몇개 있고 0을 포함하는 원소도 있습니다. 근데 0을 포함하는 원소 있어요. 0을 포함하는 원소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0을 포함을 하면 이 빨간색을 잘 봅시다. 0을 포함을 하면 어떤 n분의 1부터는 다 포함을 해야 돼요. 그죠? 왜? 오픈셋이니까 이 빨간색을 우리가 그 R 볼이라고 그 오픈 볼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픈 볼 안에는 n분의 1이 0으로 수렴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다 들어가야지. 그러면 남는 거는 1부터 n-1분의 1까지밖에 안 남네? 1 덮어. 2 덮는 거, 2분의 1 덮는 거 있겠지. 3분의 1 덮는 거랑 같을 수도 있지만 신경 안 써도 돼요. 3분의 1 덮는 것도 있겠지. 같은 거 찾아도 되고, 4분의 1 덮는 거, 5분의 1 덮는 거, 요한계만 찾으면 다 덮겠네. 그죠? 0을 덮는 걸 찾으면 대부분의 걸다 덮으니까 나머지 거를 하나씩 하나씩 찾으면 되겠다. 요한집합이 컴팩트인 거랑 똑같은 증명으로.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한 걸 그냥 한번 써봅시다. 자, 우리가 컴팩트를 보려면 뭘 해야 돼요? 컴팩트가 아닌 걸 보일 때보다 조금 까다롭습니다. 해야 될 것. 오픈 커버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항상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가 있다를 보여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죠. 뭐. 이 C라는 게 오픈 커버가 있다고 칩시다. 무조건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컴팩트인 걸 보이고 싶었으니까. 컴팩트의 정의를 써야지. 오픈 커버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가 있다. 를 증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채워넣어야 될건 가정과 결론 사이에 있는 논리를 채워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쵸? 자, 이 얘기를 그대로 써보려고요. 이런 거안 써도 되지만 처음이니까 길게 써봅시다. 뭐야? C가 S의 커버니까 C에 있는 원소들을 유니온하면 S를 포함한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어떤 원소가 있어서 어떤 원소가 있어서 얘가 0을 포함을 하겠습니다. 맞죠? 0을 덮는 게 있다. 이 위에서의 가장 왼쪽에 빨간색 오픈셋을 그냥 쓴 겁니다. 그게 이거예요. 그냥 인덱스는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근데 0을 포함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인덱스의 이름을 그냥 우리가 알파 제로라고 편의상 붙여준 것뿐입니다. 의미 없어요. 나중에 이제 좀 예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 u알파는 오픈셋이에요. 오픈 커버니까 이 안에 있는 원소들은 전부 오픈셋이어야지. 이게 오픈셋이잖아요. 따라서 이 오픈셋이니까 오픈셋의 정의에 의해서 어떤 입실론이라는 게 있어서 비 입실론 0이 유 알파 제로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오픈셋은 이상하게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오픈셋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2분의 1은 들어가고 3분의 1은 들어가지만 4분의 1이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배제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제해주고 싶어서 우리가 한 일은 0 근처에 오픈셋이니까 0 근처에 R 볼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입실론 볼 혹은 R 볼을 이렇게 택해준 겁니다. 별거 아니죠. 이래서 우리가 오픈셋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오픈셋이니까 어떤 입실론이 있어서 어떤 R이 있어서 0 근처에 R 볼은, 0 센터에 R 볼은 이 안에 들어간다. 입실론 볼은 이 안에 들어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래요. 그러면, 우리 얘기했죠, 아까. 파란색은 대부분 다 덮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n분의 1이 0으로 가잖아요. 아주 아주 지긋지긋하게 숙제랑 퀴즈랑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n이 있어서 n이 충분히 크면 n분의 1이 입실론보다 작게. 아니고 n분의 1이 전부 다 입실론보다 작게. 이럴 수 있겠죠. 사실 저 캐피탈 N 잡는 거 되게 간단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뭐냐면 n분의 1이 u 알파 제로에 들어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익숙해지고 나면 얘는 생략해도 됩니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 우리가 아까 직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 파란색 안에 다 들어간다. n이 있어서 n보다 더 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였으니까. 자, 물론 운이 좋아가지고 1도 들어갈 수 있고 2분의 1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신경 안 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 요한개 빼고 다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요. 남는 점은 물론 운이 좋아가지고 얘 덮였을 수도 있지만, 얘 포함될 수도 있지만, 혹시 안 들어간 점들은 n-1개입니다. 1, 2분의 1, 3분의 1, 땡땡땡, 캐피털 n-1분의 1. 그쵸. 그거는 앞에랑 증명을 똑같이 쓰면 되겠네. 각각의 1부터 n-1 사이에, 앞에랑 지금 증명이 똑같다. 우리가 왜 유한집합에 대해서 했는지 이제 알겠다. u, 알파 i라는 원소가 있어서 i분의 1을 u, 알파 i가 포함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c가 오픈 커버니까.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자 집합을 n개를 골랐습니다. 골랐어요. 이거 왜 그냥 0, 1, 2라고 안 쓰고 알파 0, 알파 1, 알파 n-1이라고 썼을까요? 그냥 의미 없습니다. 이 인덱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0라고 써도 되는데 좀더 엄밀하게 쓰기 위해서 알파 0라고 쓴 겁니다. 여기서도 앞에서처럼 ui라고 써도 되는데 그냥 우리가 원래 알파를 인덱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알파 인덱스 중에 하나 뽑았다라고 생각해서 알파 i라고 쓴 것뿐이에요. i라고 써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다른 점을 덮을 수도 있지만 1은 무조건 덮어요. 얘는 2분의 1 덮고 3분의 1 덮고 n-1분의 1은 무조건 덮습니다. 나머지는 uα 제로가 전부 덮어요. 따라서 얘는 finite 원소가 유한계니까 subcover 유한계 가지고 그 유니온이 S를 덮으니까 of C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증명한 걸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C가 오픈 커버라고 하자 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결론. C에서 유한계를 뽑았더니, 물론 이거 뭐 유한계만 뽑았으니까, 이름은 그냥 마음대로 붙여도 됩니다. C'이라고 하죠, 뭐. 유한계만 뽑아서 S를 다시 덮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무의 오픈 커버가 있으면 유한계만 뽑아서 다시 덮을 수 있으니까 finite subcover가 있는 겁니다. 즉, S는 컴팩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증명이 어렵진 않은데 처음에 보면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몇번 보면은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딱 막막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뭐 0,1이라는 복잡한 집합이 있다. 그러면 그런 그 집합이 컴팩트인 걸 정의를 사용해서 보여야 되냐?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할수 있는 툴들을 다음 영상과 다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근데요, 그 증명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 뒤쪽에 이제 연속함수의 성질에서도 좀 까다로운 증명들이 좀 있긴 하지만 아마도 해석개론에서 가장 까다로운 증명 중에 하나가 그 다음 영상에서 나온 증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고 긴장하지 말고 한번 이해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해보고 안 되면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예제 같은 걸 뒤쪽에서 보고 나서 다시 앞쪽으로 돌아오면 이해가 되는 경우도 많을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 방금 정의했던 두 가지 개념 컴팩트와 시퀀셜리 컴팩트가 R, NF 부분 집합일 때는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